자, 올해 언니가 뭔가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서 뭔가 펼쳐져라는 운세야. 아, 제가 움직여서? 응. 올해 움직여서 내가 뭔가 올해, 그리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아, 그동안에 갇혀있다가 뭐가 안 좋다가 확 하고 뭔가 뭐 자격증을 못 땄으면 자격증 공부를 하든, 돈을 못 벌었으면 돈을 벌어야 되든, 그래야 되는 올해 운인데, 제가 볼 적에는 귀찮은 거 안 하죠? 저는 사실 뭐 일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결혼한 거라서 앞으로도 뭐 특별히 일을 뭐 뭘 해야겠다 이런 거는 없어. 지금은 그냥 편해, 이렇게.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냥, 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아, 결혼한 목적이? 아, 그쵸. 뭐, 그 주변 친구들도 보면 뭐 일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좀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고.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니까. 근데 올해 운세가 조금 펼쳐져서 더 밖으로 나돌아라는 운세야. 이럴 때 제일 조심할 건 바람. 응? 바람이요? 누가? 남편이 됐든 본인이 됐든. 요 두 부분에서 들어와요. 혹시 저한테 이혼수가 있어요? 언니한테, 남편한테? 저한테. 언니한테? 응. 이혼하고 싶어요? 아니, 남편이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조금 간섭이 좀 많아져서 조금 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자유롭고 싶은데 약간 구속을 한다고 해야 되나? 남편이니까. 아,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요즘에 뭐 조금 절약도 하라 그러고 뭐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고. 근데 저는 사실 아직은 뭐 좀 친구들하고 좀 편하게 만나고 다니고 조금 밖에서 좀 밖에 술도 먹고. 저는 원래 그러려고 사실 결혼했거든요.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제 남편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요즘에 조금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자꾸 이 남편이랄까, 결혼을 한 게, 네. 언니 놀고 먹으려고 결혼했어요? 저는 조금 편히 살려고. 남자는 돈 벌어와라? 다 원래 결혼하면 남자가 보통 버니까. 요즘 안 그렇지. 그래도 그거는 뭐,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뭐 그렇게 할지언정,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싫어서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너는 돈 벌어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는 돈 벌어오고, 남편은 돈 벌어오고, 나는 놀고 먹겠다는 거 아니야. 뭐, 그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집안에서만 놀고 먹지, 뭐 하려고 밖으로 나가서 놀고 먹어? 집에서 할 게 없잖아. 남편 뭐래요? 원래 아무 말 안 했어요. 원래 놀든. 나가서 가끔 친구도 만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간섭이 너무 심해져서, 그게 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부부간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안쪽으로 싸움수가 들어오고 시비수가 들어와요. 내 말 잘 들어요. 네. 또 부부간, 남편도 성실한데 언니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어수룩하고 착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놀 줄 모르는 남자니까 돈만 벌어다 주는 이거니까 선택해서 결혼한 것 같아. 그죠? 근데 언니는 온순한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쵸, 저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그쵸. 나가고 싶고 끼도 있고. 그럼 뭐 하려고 결혼했어요? 한 남자 잡으려고? 근데 나이가 이제 30대 넘으면은 너무 늦게 결혼하면은 또 이렇게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편하게 좀 지내고 싶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냥 결혼하긴 했어요. 내 말 오해 마요. 언니한테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요, 점을 보기 전에 언니네 남편이었으면 난 당장 언니랑 이혼을 했어요. 언니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제 좀 관여하는 것 같고 계획도 가지자고 그러고 나한테 왠지 모르게 구속하는 것 같고 싫죠? 네. 그러니 어? 얘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자꾸 이러지? 마누라 노릇을 하라 그러지? 싫죠? 저희의 몸인데.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이혼을 하고 싶죠? 이 상태면. 지금은 그래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혼을 당할 수도 있어. 제가요? 그럼 누가 당해? 아니, 남편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언니의 착각증이죠. 진짜요? 착각증이죠. 입장 바꿔봐봐. 네. 결혼했어. 네. 근데 언니 만나갖고 놀고 먹고 싶대, 남자가. 네. 어? 언니가 만약에 남자라 그래도 남편이야. 네. 아니, 그냥 입장 바꿔서 저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언니가 남편이야. 네. 잠깐 취해봐봐요. 언니가 남편이야. 네. 근데 나 같은 마누라를 얻었어. 어? 그러면 언니는 뭐라 그럴까? 그냥 고귀하게 이쁘게 공주님처럼 아니 놀고 먹으라 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남편이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사업을 해보죠. 직장인이죠? 네, 직장인이죠. 직장인의 월급은 한계적이죠? 네. 그럼 언제 돈 벌어서 언제 그래 애도 그래 애도 네 처녀몸 갖고 싶고 네 놀러 다니고 싶고 그랬다 치자. 그럼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적금을 하고 언제 그러고 살 거야? 계획이 없죠 언니? 저는 남편이 다 하니까 관리 다 자기가 하고. 그게 언니라고 생각을 해봐봐. 저는 못하죠. 못하지? 근데 그걸 남편으로 하라 그래.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위자료도 받게? 그쵸. 이혼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해 그냥. 이 남자 놔줘. 이혼해. 그럼... 이 사람은 피골이 상접했겠다. 기쁜 게 뭐가 있어? 어디 제대로 둘이 나 친구랑 술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쇼핑할 시간에 남편 거 뭐 사줘봤어? 그래도 막 밤에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몇 시에 들어가요 귀가가? 11시 뭐 12시? 이 정도? 넘으면 1시 이렇게 되는데 뭐 매일 그러는 건 아니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일주일에 몇 번 돼 보이는데 그게 우녀가 할 짓이야? 아직 애도 없고 이러니까 뭐. 그 남편 밥은 누가 해줘요? 그냥 아침은 차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들어와서 자기가 먹더라고요. 왜 결혼했어요? 돈 받고 그냥 내가 돈 벌기 싫으니까 남편이 나 월급 주쇼 하고 남편이 직장이구나. 아 뭐 좋아하기도 했는데 좀 뭐 편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데이트할 때도 이제 연애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 남자랑 결혼하면은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네, 했죠. 이혼해요. 이혼이 없어도 언니 이혼을 당할 것 같다 내가 볼 적에는. 나의 남편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나한테 너무 좋아. 지쳐서 언니한테 이제 뭐 좀 해봐라. 응? 그럼 계획 좀 가져봐라. 얘기가 시작이 나온 거는 그 사람도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거야. 내 말 잘 들어요. 네. 본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월급을 받든 생활비를 받든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나랑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여기 와서 물어보고 싶은 건 나 밤에 놀러 다니고 친구도 술 먹고 나 뭐하고 나 일하기 싫어서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이게 정상적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혼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이혼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있어요. 그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위자료나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는지? 아니요. 뭐 했다고? 그래도 이혼하면 보통 받지 않아요? 뭐 했는데? 받을 수는 있겠죠 법적으로 하면. 그죠? 안 받고 나올 언니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적엔 그지? 그지? 근데 언니가 남편한테 뭐를 했자고 양심상 위자료를 위자로 나오긴 해? 새끼를 낳아주기를 했어? 그 사람 위해서 물신양면 내조를 하기를 했어? 네 편한 대로 살아가겠다고 이 사람 결혼을 선택하고 놀고 먹자고 이 사람은 결혼을 선택한 건데 그러면 이 사람 안 불쌍해요? 다른 여자를 만났을 것 같으면 늘려주고 불려주고 그치? 해줬을 텐데 다른 남자를 선택해 이혼을 빨리 해서 이 사람 가져올 것도 없을 것 같아 네가 다 써갖고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하면 저는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언니한테 등골 뼈골 뽑아먹는 남자. 언니 만나서 놀고 싶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이양지사 결혼을 하셨으면요. 이 사람이 노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옆에서 조금은 받쳐주고 같이 힘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넌 벌어와라. 나는 교육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혼 수 있어요. 그래 이혼하세요. 이혼하는 게 마땅해. 언니도 편히 살고 다른 남자한테 돈 받아서 놀고 먹을 사람 살아요. 이제 본인의 남편은 본인 놀고 먹는 꼴을 못 보니까. 어? 그리고 언니도 이러다 보면 나는 바람은 안 피고 몸은 안 썩진 모르겠지만 방치를 해두는 것조차도 남편 학대예요. 그리고 이 남자 입장이라면 이 사람이 전보라서 나는 이혼하라고 하고 싶어. 됐죠?
이혼 수 있어요. 2년 안에. 그러니 정신을 차려서 이 남편을 앞으로도 놀고 먹고 조금 생활비라도 받고 유흥비를 쓰고 싶으시면 적금이라도 조금 하시면 남편을 내조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혼을 안 당할 수예요. 제가 볼 때는 언니가 이혼하기 전에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자료? 1원 한 푼도 못 벌었는데 다 갖다 썼는데 무슨 돈이 있으면 위자료를 바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고 그리고 열심히 내줘도 못한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자체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야? 똑같은 사람 만나겠어요. 이혼하셨으면 좋겠고 이혼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혼 수 있어요. 2년 안에. 궁금한 거 있어요? 뭐가 궁금한 게 있어? 머리에 들은 게 있어? 마음에 들은 게 있어? 내 남편 고생하는 거를 알아. 응? 술이나 먹고 어디 놀러 다니고 쇼핑이나 하고 그거 다 누구 것 때문에 샀는데 근데 위자료? 피눈물 나는 사람들도 재판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아서 정말로 새끼 살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각자 개인의 생각은 개인의 차이긴 한데 응? 언니처럼 정신이 높아진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마요. 남자 잡아먹지 말으라고. 이해가셨죠? 더 이상 궁금한 거 있어요? 이혼 수 있어요. 이혼 당할 거예요. 이해갔죠? 혹시 뭘 물어보게 또 뭘 물어보게? 남편한테 뭐 다른 여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남자부터 정리해. 네 남자부터. 돈이 있어야 바람이 피지. 돈이 있어야. 이상.